저도 이제 40살 넘어서까지 멋진 피지크 선수로 남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지, 저는 피지크 선수 이제 안 할 겁니다. 바디빌딩 할 겁니다, 여러분. 운동하시죠. 아, 힘듭니다. 보시다시피 데스 페이스가 이제 심해졌습니다. 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비시즌에는 인클라인 벤치 100kg 이상으로 잘 밀고 그랬는데 80kg 하다 깔릴 뻔했네요. 으쌰! 나 지지 말고. 아, 안 될 것 같아요. 아, 여러분,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, 이게. 아,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. 아, 저 안전바 있는 줄도 몰랐고. 그냥 조금만 더 지켜보다 도와주려고 했어요. 잔인한 사람이네, 이분, 이거. 어우, 어쨌든. 항상 비시즌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. 아, 비시즌이 아니라 저 대회 준비 중이야. 요즘 승현 씨 개인 채널 종종 올리고 있던데. 아, 맞아요. 형, 뭐 형님이 도와주신 것도 있고 예전에도 뭐 잠깐 대회 영상이나 이런 거 올린 적이 있었어요. 근데 뭐 사실 제 채널을 뭐 크게 키울 생각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했었다가 소소한 거는 개츠비 채널이 아니라 이제 제 개인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. 요새는 대회 준비 중에는 운동에 대해서 좀 루틴도 뭐 너무 뻔하기도 하고 재미없어서 다른 식단이나 뭐 브이로그 형식으로 보여드리고 있고, 그리고 그게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. 운동은 이제까지 좀 개츠비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, 그죠? 앞으로 대회 마무리되면 좀 더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드롭세트요. 드롭세트는 항상 안전할 때만 해야 돼. 셋 넷 다섯 아 여섯 우와 일곱 아 여덟 응? 아우, 안 되네. 실패 전까지 드롭세트. 어차피 실패 지점에 의미가 있는 거니까. 잘했어. 그리고 또 저희 채널에서도 종종 소개해드리고 나오시기도 했던 IFBB 프로 최한진 선수 분께서 가수 김종국님이랑 사진 찍은 거 올리셨는데, 김종국님 몸이 진짜 와, 네,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. 아무튼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. 저도 이제 40살 넘어서까지 멋진 피지크 선수로 남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지, 저는 피지크 선수 이제 안 할 겁니다. 바디빌딩 할 겁니다, 여러분. 아직 멀었나요? 멀었네요. 데드리프트 하듯이 들어주시고서 해야 됩니다. 후. 아싸. 덤벨 몇 킬로까지 들 수 있어? 사이드 체스트! 야! 오랜만에 듣네요. 사이드 체스트! 나와서! 저희 구독자분께서 항상
오네가인 옷을 달아주시는 구독자분 계신데 덤채며 리뷰를 끝까지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그렇게 힘이 많이 떨어져서 덤벨프레스 하면 40kg 이하로는 잘 안 했었는데 이게 힘드네요. 왜 윗가슴만 하세요? 아 저는 이제 뭐 스스로 좀 부끄럽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슴이 좀 안성이 돼 가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부 쪽에만 집중하려고 플랫보다 인클라인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. 그리고 저는 하부가 되게 가슴 하부 라인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인클라인이나 딥스를 오히려 요새는 좀 많이 줄였어요. 딥스는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안 하지는 않습니다. 여전히 하고 벤치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지만 볼륨은 상부에서 좀 가져간다는 거. 벤치프레스는 그냥 패턴을 연습하는 용도로 많이 합니다. 휴, 가보자! 하나 둘 셋! 오늘 롤크 게임 채널 영상 올라갔던데 네. 아 진짜로 네. 진짜로 평소에 볼 수 없는 미소들이 거기서 보여요. 아닌데 잘 저 평소에 잘 웃잖아요. 마이크 아 민망해라. 네 부럽네요. 어쩔 수 없나 봅니다. 저도 남자입니다 여러분. 다른 채널에 종종 나가서 재밌게 즐겁게 촬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예주 형님께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다른 채널에서는 또 개츠비 채널에서 또 볼 수 없었던 또 제 모습을 종종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보시다시피 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3세트 덤벨프레스 3세트 아직 안 했지만 이제 3세트 할 건데 근데도 가슴은 충분히 펌핑이 되는 느낌입니다. 저는 가슴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. 더 물론 계속 키울 거지만 다른 데도 좋아지는 만큼 키워야겠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가슴에 집착을 안 합니다. 옛날에 좀 많이 커지고 싶었어가지고 많이 했던 게 후회되네요. 등이나 열심히 할 걸. 그래서 이제 보디빌딩을 한 거는 나에게 부족한 부위가 있다면 거기를 채워넣으면서 내 몸이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그 균형미를 키우는 게 가장 중점이 돼야 될 겁니다. 여러분들도 나 어디 어깨 깡패되고 싶다고 어깨만 하거나 막 이렇게 주장 하지 마시고 모든 부위 골고루 그 말은 하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하체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꼭 하체 열심히 하셔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다 커지는 거 아니니까 하체에서 강력하게 지지해줘서 상체 운동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 헛! 와, 예, 가슴은 아이고 어지러. 딥스랑 저번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스트레이트 암 풀다운을 매달려서 하는 바 풀오버. 네. 바 풀오버 동작을 마무리할게요.